20페이지 부동산 물건 변동이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출제 경우가 최근에 좀 어려워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일단 1번 첫 번째 기억할 것인데 186조가 나옵니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186조가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 2번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서 187조가 나오는데 이건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결국 시험 문제가 어떤 형태냐면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찾는 문제가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일단은 법률 행위는 계약과 단독 행위잖아요. 따라서 계약과 단독 행위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법률 규정이라는 말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도 아니고 단독 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면 뭘 찾으면 되냐면 계약을 찾으면 돼요. 계약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판결이에요. 판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확인 판결, 확인이죠. 확인 판결, 그 다음에 이행 판결, 그 다음에 형성 판결, 세 가지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 술만 처먹으면 전화질이에요. 야 인마 네가 뭔데 내 집 살아라고 막 땡깡을 부려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을이 소송을 제기해주면 깔끔하게 승소할 자신 있는데 소송도 안 하면서 자꾸 찝쩍거리만 해요. 그러면 갑은 법원에다가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면 판사님 요 건물이 내게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소송을 걸 수가 있고요. 판사가 갑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면 당신께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확인 판결이라고 하고요. 확인 판결은 판결 전에도 갑의 것이고 판결 후에도 갑의 것이니까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등기를 해야 되는지 할 필요 없는지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판결인 거죠. 그 다음에 이행 판결입니다. 갑이 A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을이 만나가지고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거든요. 근데 이 거지 같은 이 갑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을이 애원도 해보고 협박해도 해보고 안 돼서 결국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판사님 이 거지 같은 놈이 매매 계약을 하고 돈도 다 받았으면서 등기를 안 해줍니다. 만약 을의 주장이 적법하다면 법원은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라고 판결을 내릴 텐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행 판결이 되는 거죠. 근데 참 저는 여기 참 재밌어요. 그리고 만약 판사가 갑은 을에게 등기해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갑이 참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죠? 이런 그지같이 판사에게 돈 처먹었다고 그죠?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도 그 누구도 따르질 않아 솔직히. 그럼 결국은 을은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 등기소 등기관에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공시법 시간에 등기는 공동신청이 뭐죠? 원칙이지만 판결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이 아니라 뭐죠?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보고 싶겠죠. 왜요? 이놈이 뭘 놈이 아니에요? 협절 놈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판결문을 가지고 혼자 가서 뭐죠?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등기를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적겠죠. 신청서에 등기 원인을 적어요. 원인을 매매라고 적을까요? 법원의 판결이라고 적을까요? 매매라고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의 판결은 그것을 뭐 한 거예요? 확인해 준 거예요. 우리 소유권을 갖게 되는 이유는 매매 계약을 하고 뭘 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인 거죠. 그럼 결국 이행 판결은 매매에 의한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에 따라서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매매 계약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따라서 이행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은 실질은 뭐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계약,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뭘 말하냐면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말해요. 형성권이 뭐예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뭐죠? 형성권이거든요. 실제로 이분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형성 판결은 뭐냐면 재판상 분할인데 그거는 공유에서 볼 거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형성권 가장 흔한 형성권이 뭐였죠? 취소권이죠. 그죠? 사기당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고자 할 때 사기당한 놈한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취소는 단독행위고 취소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성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갑이 나중에 을이 갑에게 사기쳤다는 일 사실을 깨달았어요. 물론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취소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취소한다고 해야 을이 뭐도 안 돼요? 콧방귀도 안 끼죠. 콧방귀 낄 놈이면 뭘 안 했겠어요? 사기를 안 쳤겠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현실은 뭐예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겠죠. 판사님, 제가 이 거지 같은 놈한테 사기당했습니다.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얘기했더니 판사 입장에서 갑의 주장이 맞다라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취소권은 뭐죠? 형성권이니까 요 판결이 뭐예요? 형성 판결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법원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하는 순간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죠. 그러면 을에게 갔던 소유권이 갑에게 뭐죠? 돌아오죠. 뭘 안 해도 돼요? 등기를 안 해도. 다시 말하면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판결 중에서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다만 형성권에 기한 형성 판결은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로 이해하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법적 성질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186조에 따르면 뭘 해야지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가져요? 등기해야 소유권을 갖는 거죠. 법률행위니까요. 근데 우리 민법 48조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등기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갖는데요. 그래서 186조와 48조가 충돌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마치 의사주의처럼 해결하고 있어요. 요것 때문에 아까 의사주의까지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마치 뭐처럼요? 의사주의처럼 이해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일단 등기 없이도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지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점유취득시효입니다. 20년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시간의 경과죠? 사건이죠? 따라서 명백히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에요.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우리 민법은 특별규정을 줘서 점유취득시효는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뭐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큰 축이고.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지만 형성 판결은 뭐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마치 뭐처럼요? 의사주의처럼 이해한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반드시 시험에 남는. 이거 가지고 교재를 볼게요. 자, 일단 240페이지 오시면 187조에 뭐가 나오냐면 적용 범위가 나와요. 자, 이제 교재는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겁니다. 상속은 뭐가 아니죠?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인은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2번 공용징수 강제로 뺏는 거죠. 법률행위 아니죠. 따라서 이것도 뭐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기업자가 소유권을 가져요.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협의로 취득했다. 요거 등기해야 돼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협의로 취득했다는 말은 승낙을 얻어서 취득했다는 얘기잖아요. 계약이에요.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공용징수는 국가가 강제로 뺏는 거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뭐라고요? 협의로 취득하는 것은 강제로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승낙을 얻어서 계약으로 취득하는 거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언제 나왔겠어요? 사드 사태 때. 기억나시나요? 그 국가가 까먹었네. 그 뭐죠? 김천 근근에 롯데가 소유하고 있던 골프장 부지를 뺏었나요? 아니죠. 롯데그룹과 협의해가지고 다른 땅과 바꿨죠. 협의로 취득한 겁니다. 그런데 국가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판결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고,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또 나중에 또 자세히 또 봐야 돼요. 4번 경매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국가가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하지 않고요. 경락인이 경락등을 완납하는 순간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죠. 동의하시죠?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근데요, 조심할 것은 사경매는 계약이죠. 동의하시나요? 제가요, 강제로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제 아파트를 경매에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제 아파트를 팔았다면 그것은 매매예요. 계약이에요. 그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국가가 강제로 하는 공경매만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기타 법률에 규정해가지고 가번의 1번입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거 법률행위인가요? 삽질하고 망치질하고 공구리 치는 것은 사실행위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토지가 있는데요. 토지에 기둥을 박았어요. 그러면 기둥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이죠? 그죠? 토지의 일부입니다. 아직은 뭐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외벽을 둘렀어요. 건물인가요? 아니죠.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건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주는 순간 신축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토지와 분리된 뭐가 돼요? 독립된 건물이 되는 거고요. 건물이 되는 순간 신축자는 뭐 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돼요. 이것도 나중에 부합할 때 또 한번 설명 드릴 거예요. 2번 법률행위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이거는 요거와 상관이 없는 거죠. 유인설이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는데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된다. 따라서 매매가 무효 취소 해지되면 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갑에게 뭐죠? 돌아온다.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3번 혼동은 혼동할 때 할 거고 4번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한 담보권의 소멸은 부종성이죠.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은 뭐예요? 종된 권리니까 채권이 소멸되는 순간 담보물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 그 다음에 5번 6번 5번 사건이죠. 존속기간의 만료 시간의 경과니까 뭐죠? 사건이고 사건은 뭐죠?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용익물권은 뭐죠? 소멸되고요. 용익물권은 소멸시 원리죠. 몇 년이죠? 20년이다. 20년이 완성되는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용익물권은 소멸합니다. 왜요? 시간의 경과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요? 사건이기 때문에요. 4번 요 법률 규정이라는 말을요 줄여서 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라는 말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든 법정 저당권이든 뭐든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2번, 3번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 규정이라는 말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4번입니다.
분배 농지 상한 알료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런 얘기입니다. 이게 옛날 얘기 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승만 정권입니다. 우리가 해방된 후에 농지개혁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요. 개혁법. 자, 이거 어떤 왜 만든 거냐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농지는 다 누구 소유였냐면 지주 소유였어요. 그래서 지주로부터 국가가 뭐죠? 땅을 뭐죠? 뺏어가지고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뭐죠? 농지를 뭐하게 돼요? 분배를 하게 돼요. 농지를 뭐예요? 분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 크잖아요. 그죠? 중국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 시작이 되냐면 국가가 지주의 땅을 뺏어서 농민들에게 뭐죠? 분배를 해주는데 분배를 할 때 시가에 50분의 1의 가격으로 분배를 해요. 시가에. 왜 그랬냐면은 그냥 시가를 가지고 분배한 것이 아니라 그 농지의 산출량. 그러니까 뭐죠? 뭐 쌀 두 가마니 한 가마니 이렇게 산출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농지 가격이 50분의 1 정도로 분배를 하고요. 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가 그죠? 6.25를 지나잖아요. 6.25를 지나면서 땅값이 전쟁 끝나고 나서 보통 한 1000배 이상 상승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50분의 1도 안 되는 땅을 뭐죠? 농지를 분배받고 전쟁 끝나고 나서 몇 배요? 1000배나 오르니까 이때 농지를 분배받으신 분은 엄청난 뭐가 돼요? 부자가 되고 그냥 잘 몰라서 분배받지 못하신 분은 가난하고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뭐예요? 좀 시대가 그러니까 그냥 봐요. 막 몰래 막 있는 사람 막 해가지고 막 여기서부터 빈부차게 시작되게 되는데 재밌는 건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지주한테 땅을 뺐을 때 유상으로 뺐고요. 농민들에게 농지를 분배하면서 유상으로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에게 또 땅값을 어떻게 받냐면은 수확물로 받아요. 수확물로 해가지고 뭐죠? 할부로 받게 되거든요. 할부로 받으면서 농지계약법에 어떻게 규정을 냈냐면 할부금을 완납하면 농민들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음 보시면 분배 농지에 상환 난료를 하게 되면 농민들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농지계약법은 돈을 다 내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우리나라가 의사주의였잖아요. 1959년까지 우리나라가 뭐였다고요? 의사주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나라가 의사주의 법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농지계약법도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을 할 수 있을 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상환 알려라면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옛날 얘기니까 시험에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니까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 4번 예외는 뭐냐면 점유취득시효예요.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뭐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들이에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또 연습입니다. 자, 186조, 187조가 문제되는 경우가 나와 있죠? 자, 이거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1. 원인 행위가 실효됐다는 이유로 물권이 복귀되려고 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다.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물권이 뭐죠? 복귀가 된다. 2번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기속입니다. 요거죠? 뭐라고요? 의사주의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뭐만 기억하면 돼요? 판례만. 우측에 대표 이제 풀어볼까요?
판례 의할 때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단과 재산 출연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출연 재산이 그 법인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시기는 답은 뭐죠? 5번이죠. 그 출연 부동산을 재단법인의 명의로 뭐 할 때요? 이전 등기를 격려한 때죠. 이해되시나요? 자, 재단법인은 뭐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가지? 등기하지 않아도. 근데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니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완전하게 소유권을 가지려면 재단법인도 자기 앞으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답은 뭐가 돼요? 5번이 되는 거죠. 3번 소멸시 완성과 물권의 소멸 용인물권은 소멸시효 권리는 있는데 소멸시효는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20년이 완성되는 순간 물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넘겨보시면 제한물권의 소멸청구와 제한물권의 소멸통구 나오는데 일단은 뭐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해당 보셔서 볼 거고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해제가 나와요. 대표해제 보기 전에 한 가지 연습을 해볼까요? 제가 그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근데 참 들으면서 안타깝더라고요. 라디오가 어떤 라디오였냐면 이제 그 법률 상담하는 라디오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화해서 전화 상담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 동네에 누가 자동차를 갖다 버렸대요. 자동차가 방치돼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막 유리도 깨지고 막 시트 찢어지고 막 이러면서 지저분해가지고 굉장히 배기 싫었는데 자기 집 자기 차가 배터리가 오래돼가지고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동네에 벌어져 있는 이 자동차의 배터리는 새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집에 가가지고 드라이버를 들고 와서 본네트를 열어봤더니 배터리가 있는데 완전 뭐였대요? 새뺑이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뭐죠? 띄워다가 자기 차에다가 달고 기분 좋아 하룻밤 잤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갔더니 자기를 특수절도로 구속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죠? 재판까지 받았는데 일단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만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받아가지고 집에 와있지만 억울해 미치겠대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화했더라고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변호사가 그거는 판결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이런 개새끼들 이런 법이 안 됐어. 이 나쁜 새끼들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는 아 예 그래서 방송에서 끊어버렸어요. 그죠? 절도인가요 일단? 왜 절도예요? 지금 자동차를 갖다 버린 거잖아요. 버린 거면 예를 들어서 제가 쓰레기를 갖다 버렸어요. 그죠? 폐지를 갖다 버렸어요. 폐지 주소가는 게 절도예요? 내가 지금 소유권을 포기하려고 갖다 버렸으면 소유자가 없는 건데 이게 왜 절도예요? 뭘 알아봐요?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길 가다가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있으면 뭐죠? 내가 주소가도 절도는 아니죠. 왜요? 소유권을 포기한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를 자 주인인데 확인하고 가져가야 되나요? 자동차도 이것도 갖다 버렸고요. 그죠? 버렸고 몇 달 동안 방치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깨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이게 왜 절도예요? 애매하지 않아. 우리가 배웠잖아. 자, 소유권의 포기는 법률행위인가요? 아이씨, 진짜 짜증나, 진짜. 소유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인가요? 단독행위잖아. 아니, 여기 써있잖아. 단독행위, 법률행위. 그죠? 그러면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 없어지려면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자동차는 동산이지만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마련되어 있는 물건이니까 소유권의 포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 등록을 말소해야 돼요. 자동차를 갖다 버렸다고 해서 소유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록이 살아있다면 아직 뭐 되지 않은 거예요? 소유권이 소멸되지 않은 것이니까
이건 뭐예요? 절도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왜 특수절도예요? 흉기 소주했잖아요. 드라이버. 흉기를 소주했잖아요. 드라이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특수절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알고 모르고는 따지지 않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에서 물건이 변동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계약이나 단독행위에서 물건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난독고 기억자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요거를 자꾸 지나가 버려. 그리고 나서 다른 것만 외운다고. 솔직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거예요. 계약이나 단독행위와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입니다.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뭘 해야지만요? 등록을 말소해야지만, 등기를 말소해야지만 물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죠? 자, 대표이지입니다.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물론 뭐죠? 맞을 것이고. 2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말은 말소가 불법하다는 얘기죠? 말소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그 물권의 효력이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니까요. 4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이게 왜 여기 나왔지?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세한 건 우리가 뭐죠? 공유할 때 말씀드릴게요. 5번.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 높여 부활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아, 맞는 질문인데 여기서 볼 건 아닙니다. 그죠?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절에서 부동산 등기입니다. 등기라는 말하고요. 등록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부동산은 등기죠. 자동차는 등록이죠. 선박은 등기예요. 선박은. 중장비는 등록. 그럼 언제 등기라고 언제 등록이라고 하냐고요? 지 멋대로야. 같은 말입니다. 그죠? 단어 뜻이 뭐냐면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것, 적는 것을 우리가 뭐죠? 등기라고 합니다. 2번 등기부 세 가지가 있죠. 넘겨보시면 뭐 표제부, 갑골고 동시법이 다 했죠. 부동산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기재하는 부분은 뭐죠?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은 뭐죠? 갑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재하는 사항은 뭐죠? 을고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사항 이거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공시법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공시법이라고 등기법을 여러분들이 따로 배우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등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안 나와야 되는데 가슴 아프게도 민법 교수들이 등기도 가르쳐요. 등기법도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 문제 내는 분들은 당연히 등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에 아니지만 중복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민법에서 시험을 잘 내는 부분이니까 쫓아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등기 종류 설명드릴 거 없죠. 그죠?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내용에 의한 분류에서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가 나오죠. 간단하게만 개념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등기라는 것은 뭐냐면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거잖아요.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는 방식이 이루어지는 등기가 뭐죠? 기입등기예요.
문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등기부를 보면 글씨가 아닌 이렇게 주말한다 그래서 금이 거 있는 게 있거든요. 글자가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고, 그게 뭐냐면 오직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인 거예요. 한때 말씀드리면. 요 시점에 등기가 됐거든요. 만약에 등기가 잘못됐는데 등기하기 전에 잘못된 것을 뭐라 하냐면 원시적 불일치라고 하고요. 등기가 될 때는 잘 됐는데 등기가 된 후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후발적 불일치라고 하고요. 원시적 불일치를 올바르게 바꾸는 게 뭐죠? 경정등기. 후발적 불일치를 올바르게 바꾸는 것은 뭐죠? 변경등기고. 주의하실 것은 경정등기나 변경등기는 등기부 일부가 잘못됐을 때 하는 거고요. 만약에 등기부 전부가 잘못됐다면 그때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따지지 않고 뭘 하게 되냐면 말소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름이 안영찬이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또 그거는데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안영찬 이렇게 적어도요. 꼭 이거를 안영환으로 보는 분들이 가끔 있어. 그래가지고는 저번에 위에 그 뭐 배사람 내까지 그랬는데 꼭 뭐라 그래요? 안영환 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막 짜증나서 제가 쳐다보면서 대답을 안 해. 안영환 씨, 안영환 씨 그래도 대답을 안 해. 그러다가 쳐다보고 안영찬 씨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안영찬이라고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잘못 봐서 안영환이라고 잘못 적어놨어요. 그러면 안영환을 안영찬으로 바꿔야 되겠죠? 경정등기에 변경등기에. 경정등기죠. 왜냐하면 안영찬을 안영환으로 잘못 본 것은 등기하기 전에 잘못 본 거니까. 그죠? 따라서 안영환을 안영찬으로 바꾸는 것은 뭐예요? 경정등기인 거죠. 안영찬이라고 정확히 바꿨어요. 근데 제가 이름이 좀 촌스러운 것 같아. 제가 특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 안자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데 외국 가가지고 이름 물어보면 보통 성을 말하잖아요. 그죠? 안이라 그러면 이놈들이 나를 여자로 그죠? 그죠? 안 그러면 여자인 줄 아는 놈이 있고 또 한국에서는 안자가 뭐죠? 부정적인 의미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 형이 그랬는데 조카 이름을 한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슬기. 안슬기. 이쁘니? 안 이쁘니?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제 조카 이름이 마루예요. 안마루. 아,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자고 이거 애 그냥 놀림 당한다고 스무 살 넘었는데 이름이 안마루예요. 아무튼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원래 이름을 앙드레 영찬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안영찬이라고 정확했던 것이 앙드레 영찬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뭐죠? 후발적 불일치고 안영찬을 앙드레 영찬으로 바꾸는 건 뭐죠? 변경등인 거죠. 그 문제가 아니라 아예 안영찬 거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따지지 않고 등기부를 뭐 하게 돼요? 말소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5번 멸실등기, 멸실회복등기가 있잖아요. 자, 등기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뭐 땅이 없어지거나 건물이 없어지면 등기부를 폐쇄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멸실등기라고 하고요. 등기부가 멸실됐어요. 등기부가 등기소가 불나가서 등기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등기부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죠? 멸실 회복 등기라고 한다. 이 두 가지가 발음이 비슷한데 전혀 뜻이 다르죠. 그죠?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등기부를 없애는 것은 뭐죠? 멸실 등기. 등기부가 멸실을 내서 등기부를 다시 만드는 건 뭐죠? 멸실 회복 등기. 용어적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형식에 의한 분류. 독립된 순위번호가 부여되는 것은 뭐예요?
주등기. 기존의 순위 번호를 이어서 쓰게 되면 뭐죠? 뭐가 되는 거죠? 부기등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우셨나요?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주등기라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뭐로 하죠? 부기등기를 한다. 모른 척 하실 쪽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양도받으려고 해요. 좀 보세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병 3번 해가지고 병 앞으로 전세권 등기를 하면 얘보다 뭐로 바뀌어요? 후순위로 바뀌죠. 그래서 이때는 3이라는 번호를 새로 부여하지 않고요. 기존 번호를 끌어다가 쓰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부기등기인 거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는 독립된 순위 번호를 부여하니까 뭐예요? 주등기로 하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 등기할 때는 기존 순위를 먼저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부기등기 방식으로 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죠. 그 다음에 5번은 좀 이따 뒤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등기 절차에서 등기 신청에서 신청 주의는 저는 설명 안 할 겁니다. 이거는 뭐 진짜 공시법에 나올 거고, 우측에 보시면 등기 청구권 의의가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등기 청구권인데,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뭐죠? 문제 제기, 의의, 문제 소재. 그러면 결국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따지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뭐예요?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다. 그러면 이제 넘기셔가지고 법률 얘기입니다. 자, 매매 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은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으므로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뭐가 돼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등기 권리자가 갖는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고, 2번 실체적 권리관계가 부딪혔다는 말은 등기가 무효란 얘기죠. 따라서 이 사람이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아, 이런 얘기잖아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을의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 청구권이다. 왜요?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근데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거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을의 등기가 무효일 때 갑이 을에게 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왜요? 갑에게 뭐가 있어요? 물권이 있으니까요. 3번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취득시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겠어요? 채권의 청구권이죠. 아직 등기를 안 해서 아직 뭐가 없으니까요?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요. 동의하시죠? 그죠? 등기해야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짐으로 등기를 청구하고 있는 상대라면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 물권이 없다. 채권의 청구권이고요. 4번 부동산 임차권 채권입니다. 부동산 환매권도 뭐예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겠어요?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한번 적어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유인성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무효하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이므로 매매가 무효인 순간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때 갑의 말소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여기까지 우리 판례 아주 깔끔합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A가 B에게 팔고 B에게 등기해주고요. B가 C에게 팔고 C에게 등기해주고 C가 D에게 팔고 D에게 등기해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죠. 우리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고요. 또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아요? 공신의 원칙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B의 등기가 무효면 C의 등기도 무효고요. D의 등기도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A에게 소유권이 있죠. 그럼 A에게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굳이 대의할 필요 없이 바로 D에게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D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요. 등기 명의가 C로 가요. 그러면 또다시 A는 C에게 뭐 해야 돼요? 말소 등기해달라고 뭘 해야 돼요?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C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가 누구한테 가요? B한테 가요. 그러면 A는 B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비로소 등기 명의를 뭐 하게 돼요?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유인성설은 다 좋은데 이런 법적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양보를 해가지고 A가 D에게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FM이지만 굳이 이 짓을 뭐 할 필요 없냐면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바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갑을에게 말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 이전 등기 청구를 다른 이전 등기 청구와 구별하기 위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하고요. 명칭이 말소든 이전이든 어차피 소유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이때 갑의 등기 청구의 법적 성질은 뭐가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제 결론입니다.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이므로 갑은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법적 성질은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시험에 최근에 뭐가 많이 나왔냐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갑이 을과 만나서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주면 갑은 자신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왜요? 갑이 을에게 등기해둔 것은 뭐가 아니에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근데 이걸 자꾸 뭐로 바꾸냐면 갑은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래도 뭐예요? 맞는 거다. 어차피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갑은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고 둘 다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신 뭐가 나오냐면 등기 효력이 나오는데 요 등기 효력부터 우리가 뭐죠? 토요일날 할게요. 그죠?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날 등기 효력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 좀 많이 나고 왔는데 실제로도 못 나갔네. 아마 토요일날 수업하면은 소유권까지는 무조건 끝낼 것 같고요. 그죠? 소유권까지는. 그 다음에 뭐 허허해요. 그죠? 지상권도 좀 나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아마 소유권에서 지상권까지 좀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